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931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랑 가전제품을 쇼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난데 회사일이 늦어져서 약속시간 2시간만 미뤄도 돼? 너 미안해. 괜찮아. 영화 한 편 보고 있으면 되니까 천천히 와. 보고 싶어. 나도. 전 재개봉한 영화 화양연화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평일 영화관에서 불이 꺼지길 기다렸다가 대각선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에 흠칫 놀라버렸죠. 20살 시절 제 첫사랑. 연애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끝내 이별을 맞았던 그 애였습니다. 릴테이프가 감기듯 과거의 장면들이 살아났어요. 그의 봄, 노을한 햇볕이 초록 나무들 우듬지마다 걸려있던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강의실에서도 너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어때? 야, 나도 너랑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지. 나도 너만 보여. 왜 그래? 너무 떨려서 심장이 아파. 그리고 제가 감기 몸살을 앓았던 밤, 로미오처럼 기숙사 2층 발코니를 붙잡고 올라와서는 은우야, 은우야. 야,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약. 너 약 먹고 자라고. 이만 없더라도 꼭 밥 챙겨 먹고 약도 먹어. 알겠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약봉지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죠. 그랬던 날들을 지나 3년 후 이별을 할 때쯤엔 우리의 대화엔 자주 가시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우야, 어제 네가 전화를 안 받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 요즘 우리 서로 궁금한 게 없잖아. 그래, 난 요즘 너한테 화도 안 나. 별로 기대가 없어서.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식적인 인사는 됐어. 그때는 그 애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런 연애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화양연화의 남녀가 좁은 복도에서 모른 척 스치듯 그저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밖 환한 불빛 아래 예비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야, 영화 어땠어? 화양연화 뭐 되게 아련하잖아. 아련 뭐 했는데 그냥 그게 다였어. 자기야. 사람 가슴 떨리게 왜 이래? 아, 그냥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거 더 좋으라고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뭐 먹을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화양연화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일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영화 화양연화에서 네킹콜의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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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요, 남윤수 배우와 함께했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 신의 초대석에서 나눠볼 거예요. 영화 화양연화 첫 개봉은 2000년이었고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재개봉을 한 명작이죠. 왕가희 감독의 작품이었고 장만옥 그리고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양조희 배우가 출연을 했죠. 화양연화는 제목처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한 남녀의 이야기고 왕가희 감독은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앙코르와트의 오래된 돌에 차오가 비밀을 털어놓는 신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찍은 장면이 정말 길이 남는 명장면이 됐네요. 현일님이 꺅 미치겠다. 윤수님 목소리에 30년 전 베이스 치던 교회 오빠가 생각난다고. 성원님이 사연자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아우, 아침부터 왜 이렇게 달달하죠. 저만 초콜릿 먹은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죠. 수연님이 감기약 들고 담벼락 타고 올라왔다는 내용이 갑자기 심쿵하던 일을 멈추게 하네요. 뜨거웠던 내 젊은 날 어디 갔나요 하셨어요.
대화님이 목소리 듣고 보라를 내가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는 라디오 키고 말았대요. 마성의 목소리 빠져든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아요. 영화 얽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상. 싱그러움을 사람으로 만들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처럼 티없이 해맑은 미소의 배우 남윤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배우 남윤수입니다. 와, 뜻까지 해주셨어요. 현일님이 남윤수 배우는 언제 봐도 미소와 보조개가 참 예쁘네요. 뺏어서 제 볼에 넣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100만 불짜리죠. 어떻게 이렇게 보조개가 딱 들어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있으세요? 없어요. 오, 진짜 감사해야겠다. 너무 매력 포인트잖아요, 진짜. 저 예전에 드라마 산후조리원 같이 할 때 감독님이 그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아, 저 친구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현지님이 시네타운 인별 보다가 남윤수님 나오신다는 거 보고 산부인과 왔지만 봐야 할 것 같아서 보라 켰다고. 지금 피검사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는 중이라 히히히히히. 우리 아들도 남윤수님처럼 키우고 싶다고. 아이쿠. 한번 읽어주세요. 정현님. 나온산에서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거 봤는데 윤수님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나온산에서도 너무 재밌었죠. 자, 지난 9월 남윤수 씨가 출연하는 SBS 드라마였죠. 오늘의 웹툰이 종영됐어요.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좀 쉬셨어요? 너무 못 쉬었을 것 같은데. 끝난 지 한 3주 정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빠졌던 살들을 다시 채우고 있고요. 요즘에는 M카운트다운이라고 음악 맞아요. MC하면서 잘 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어요? 작년 초부터 했으니까 거의 올해 끝나면 2년. 그렇죠. 네. 저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2년차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오늘의 웹툰 때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그때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드라마 끝나고 놀러오겠다 하셨는데 세상에 진짜 드라마 끝나고 먼저 연락을 주셨대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와, 정말 저희 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남, 의리남 진짜. 그리고 오늘 도넛 간식도 한가득 사오셨어요. 잘 먹을게요. 아, 이제 최고다 진짜. 아, 인성까지 좋으면 어떡해요 정말. 당 떨어지니까요. 자, 우리 감독남 남윤수 배우가 시네타운에 놀러와 주셨으니까 우리 영화로 알아보는 또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TMI 토크 진행해봅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네, 영화 이제 간간히 네. 찾아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각 잡고 하는 토크보다 TMI 토크가 진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남윤수 씨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대무가. 대무가. 양현민 선배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제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딱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류의 영화 좋아하세요 평소엔? 요즘에는 영화 장르를 따지지 않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이 영화 한다고 하면 딱 무조건 가서 봅니다. 요즘에는 가서 뭐 친구랑 아니면 혼자나 혼자 그냥 갑자기 찾아봐가지고 영화 있네 뭐 그냥 보고 봅니다. 네네. 혼영 좋아하는구나. 네네네. 아, 그럼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어디 가면 우리 윤수 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보는 윤수 씨를.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네. 용산에 가면 크죠.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용산 또 한창 가시겠어요, 우리 팬분들이. 보면서 혹시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 있으면? 제일 많이 운 거보다는 제가 영화 노트북 제가 좋아하는데 네.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노인 부부분들이 이야기를 풀면서 과거 얘기를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사랑도 있고 뭐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네네,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자, 가지고 싶은 영화 속 캐릭터의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요? 뭐 예를 들어 뭐 점퍼의 순간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 그 팔에서 이제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보게 되었는데 학교를 갈 때 늦잠 자거나 이럴 때 항상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집에 아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자주 했었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 속 빌런이 있다면? 조커? 조커킨 피닉스? 그쵸. 아, 너무 좋죠. 뭐,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에. 나중에 그런 역할에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 살짝. 아, 그런 역할이구나. 네, 또 우리 그 인간 수업 때도 너무 잘했으니까 또 그런 느낌 알죠. 휴가가 고픈 영화 속 장소가 있다면 우리 또 이제 끝났으니까 드라마 끝났으니까. 라라랜드? LA에 나오는 LA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힐링되는 장소이지 않을까. 지금 가면 딱 좋겠네요. 이제 좀 추워지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뭐 이렇게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여행을 많이 가보진 못해가지고 꼭 한번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LA로. 네네. 네. 영화 속 또 인물 중 가장 뭐 데이트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와, 딱히 막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뭐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만약에 빗대면 노트북에 나오는 레이첼 메가덕스랑 네, 그렇지. 미소가 너무 이쁘잖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맞아요. 그런 미소가 이쁜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윤수 씨처럼. 자, 우리 잠시 후 2부에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남윤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남윤수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호님이 남윤수 배우님 뭘 드시고 그렇게 잘생기신 걸까요? 저는 네,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남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으면 살찝니다. 네. 8018님이 아까 윤수님 보러 SBS 로비로 내려갔는데 유유 마스크 쓰셨는데도 잘생김이 뚫고 나오셨다고 봤던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눈도 마주친 것 같아요. 오, 네. 맞나요? 네, 직원분이신가 봐요. 아이고. 그동안 우리 남윤수 씨가 활약했던 또 작품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한 장면 뽑아왔습니다. 작은 상처도 참으면 벗나요. 다른 사람 상처는 잘 봐주시면서 본인 아픈 곳은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셔도 돼요. 목소리가 더 어려요. 지금도 어리지만. 산후조리원에 3시마다 택배를 배달하는 오후 3시의 남자 해피맨 역할을 연기하셨죠. 어떤 장면이었죠, 이 장면이? 이제 선배님이 연기하신 은정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은 후에 우정을 산 이제 해피맨 경훈 저였죠. 네. 피아노 이제 공연을 가는데요. 네. 공연을 보고 나서 경훈과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친구들이 아는 척하자가 당황해서 경훈을 이제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창피해서 도망치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이제 경훈이 밴드를 붙여주면서 했던 대사입니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웃기신데. 잘 설명했어요. 잘했어요. 네. 서로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우리 작가님들이 물어보시네요. 저는 와 미소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보조개 우리 때 같았으면 여기 막 볼펜으로 막 찔러서 찌르면서 만든 보조개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선배님 봤을 때 눈이 이쁘시더라고요. 아 눈이요? 네. 그래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눈이 이뻐가지고 눈을 쳐다봤습니다. 아 서로 이렇게 칭찬을 명절이네 명절이야. 네. 드라마에서처럼 실제로 피아노를 잘 치시냐고 저는 압니다. 네. 아 제가 피아노 못 쳐요. 네. 네 피아노.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피아노 연습실에 갔었는데. 네. 손가락이 똑같이 양손이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손가락이 네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생님의 제스처를 많이 배워가지고 따라했던. 그쵸, 사실 싱크만 맞으면 네네.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운전은 요즘 좀 잘해요? 운전이요? 네. 아 운전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땄잖아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제가 운전한 지 지금 일주일 안 됐거든요. 네. 최근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다시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죠. 아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또 술 먹는 날은 두고 가고. 맞아요. 꼭. 네. 산후조리원의 여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해피맨이었습니다. 평소 근데 윤수 씨는 뭐 할 때 제일 해피해요? 저는 평상시에 그냥 사색을 즐기면서 풍경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연기를 하면서 감정 소비도 많이 하고 막 촬영할 때 많이 피곤하거나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밝은 척 그 연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아이고. 이런 거에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평상시는 감정을 좀 덜 쓰자 해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윤수 씨는 미혼이지만 드라마 덕분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사실이 있었다면? 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나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없었죠. 그 세대는 없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 며칠 있다가 집에 가서 그냥 요양하고 그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또 작품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또 윤수 씨를 해피하게 만들었던 말이 있다면 뭐 누구한테 들었든 주변 촬영 감독님이랑 네. 뭐 촬영 스태프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웃으면서 끝까지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역시 너무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인성은 정말 네. 자 다음 얘기해볼 작품은 시리즈물 인간 수업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작품 속 장면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최초로 대사에 비방용이 많아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욕을 조금 하셨죠. 뭐 폭력적인 장면도 있었고 네, 어떤 작품이었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저는 각자 그 주인공들이 돈을 네. 벌기 위해서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하고 고등학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의 드라마입니다. 네, 교복이 참 잘 어울렸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네. 생각보다 교복을 입으면 어려 보여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거친 대사들이 연기하면서 또 힘들진 않았어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욕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연기 연습을 하면서 점심부터 막 새벽까지 연습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 욕을 안 하거든요. 안 별로 안 같아요.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연기 연습을 하면서 입에 너무 배버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만 하면 아씨 막 삑 이러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실제 윤수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평범했어요 진짜. 아이 평범하기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학교에 남윤수 씨파와 차은호 씨파가 있었다는 얘기.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이제 오해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냥 훈훈하고 네. 차은호 씨는 엄청 조각 같은 미남이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차은호 씨한테는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고 너무 이렇게 청산기니까 저는 그나마 저를 좋아하겠다. 네. 뭐야, 아니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보조개가 있으니까 우리 연수 씨는 또 기럭지도 있고 아유 뭐 안 빠지죠. 자, 뭐 또 뭐 공부는 어땠어요? 잘했던 뭐 과목이 있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한림예고라고 네, 예고를 다니셨구나. 네. 패션 모델과였거든요. 저는 제가 어렵다. 생각했던 과목은 실기 수업 중에 워킹. 또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볼 수도 없고 우리 어디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네요, 진짜. 워킹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다음 얘기해 볼 작품은 박은민 씨와 함께했던 사극 연모였죠. 아, 너무 좋았는데 또 우선 한 장면 들려드릴게요.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손이 터지면서 화를 쏘던 그 아이를, 넘어져 뼈가 깨져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던 그 아이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세상에 홀로 우뚝 남겨진 그 아이를 제가 지켜주겠다 다짐했습니다. 네, 아, 어떤 작품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여아라는 이유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 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서 왕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들으셨던 장면은 제가 연기한 이연이 그 비밀을 알고도 왕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이 첫 사극이었죠. 어렵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투 같은 게. 사계절 동안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한복이 좀 쉽지 않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막상 여름에 좀 한복을 한 세벌 정도 안에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땀이 이렇게 많이 흘리는 편도 아니고. 다행이다. 겨울에도 뭐 그냥 어차피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냥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힘드니까 이거를 티 내고 싶지도 않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했어요. 아이고. 재밌게. 그 겨울에 여자는 그 안에 치마가 크니까 그 안에 스키복 바지 이런 거 입으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못 입죠, 바지 때문에. 그 안에 입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액션씬도 있고 하니까 움직임이 불편해가지고 입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의 애간장을 녹인 캐릭터였는데 이연과 윤수 씨가 또 가장 닮은 점이 있다면 실제와는? 제가 묵묵하거든요, 평상시에. 맞아요. 좀 조용조용하고. 맞아요, 맞아요. 웃을 때는 환하게 웃고. 그런 점이 좀 비슷하고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때 끝까지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말도 타고 무예도 하셨습니다. 어땠어요? 말도 타고 와 액션도 많았어요. 그죠? 저희가 드라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 다 같이 타고 하는데 그렇구나. 솔직히 여러 번 날아가고 하다가 어떡해. 근데 저는 뭐 사뿐히 넘어지더라고요. 쾅 하고 그냥. 아이고. 말도 그냥 푹신한 잔디인가 막 갈대숲 같은 게 있으면 말도 그냥 누워버려요. 거기가 푹신해가지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무예는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뭐 촬영하기 전에 합 잠깐 맞추고 바로 찍으면서도 합이 되니까 재밌게 맞아요. 찍었던 것 같아요. 인간 수업 때도 했었고 액션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몸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영화 찍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연모 말고 또 제일 재밌게 봤던 사극이 있다면 사극은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뭐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지금 많이 없죠. 네. 이제. 한산 영화 봤었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재밌죠. 네. 네. 또 사극 영화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윤수 씨가 생각하는 연모라는 감정이 뭘까요? 뭐 사랑? 이런? 연모. 핑크색.
갑자기 핑크색이라는 게 우리 방 같은 네네. 연모가 생각하면 이제 핑크색이 뭔가 뭉게뭉게 피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로맨틱하죠. 자, 이쯤에서 우리 남윤수 배우의 신청곡 들어볼 겁니다. 어떤 곡이죠? 카더가든 가수분의 노래인데 네. 제가 요즘에 밴드의 노래를 좀 자주 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듣다가 너무 좋다. 나랑 어울리는 것 같다. 오, 어떤 면이요? 그냥 느낌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네, 한번 얼마나 어울릴지 우리 이 노래 윤수 씨가 한번 그 M 카운트다운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전 노안이라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또 이런 게 저 네. 앞에 그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사이들이. 네. 만약에 카더가든이면 카더가든 씨에 어울리는 달달한 목소리의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의연한 악수. 근데 하려니까 너무 떨리네 이게 막상. 대본이 없으니까요, 그죠? 네. 네, 우리 같이 들어봐요. 알 수 없는 좁은 길을 봤어요.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늘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3099님이 와, 윤수야 너무 잘 돼서 좋다. 고등학교 때 체육쌤인데 농구도 좋아하고 인사도 잘하던 윤수.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기원할게 보내주셨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와, 은사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또 학교 생활도 잘했었나 봐요. 참. 제가 완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용히 평범하게 열심히 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은정님, 윤수님이 오늘도 할머니께서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실까요? 할머니께 너무 다정다감했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평소에도 그럴 것 같다고. 저희 단톡에서 네. 가족 단톡 있단 말이에요. 작은 엄마도 있고 네. 사촌 동생도 있고 그 톡에서 누군가 말하면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가족끼리 너무 좋군요. 네. 그렇구나. 동수님이 남윤수님 반려묘 이름 너무 귀엽죠. 차차와 보보라고 지으셨던데 왜 그렇게 지었냐고. 사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도 보보라서 궁금하다고. 강아지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냐고. 제가 나중에 고양이를 키우면 차차라고 지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두 마리를 키우게 돼가지고 네. 차차? 보보? 차차 보보라고 특별한 뭐 이유는 없고요. 고양이는 저는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계속 뭔가 관심을 주고 싶은데 오히려 관심을 내치고 그럴수록 더욱더 빠져들더라고요 저는. 차차라는 이름은 왜 짓고 싶었어요? 빨간만 또 차차 봤어요? 아니요, 그냥 차차? 차차? 보보? 그냥 그렇게 짓고 네네, 싶었구나. 네네.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SNS 보면.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 아쉽지만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함께 할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네타운과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아, 또 오랜만에 선배님을 뵈가지고 기분 좋았고요. 네. 떨렸어요, 솔직히. 생방이라. 네.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좀 했었어요. 아니, 라디오도 이번 세 번째인가 나와본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이 아니라 다행이네. 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아니면 혹시 어떤 작품 준비 중인지 또 물어보시네요. 작품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네. 준비를 안 하고 있고 해보고 싶은 건 액션이 좀 들어간 좀 재밌는 작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지금까지 배우 남윤수 씨였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한번 찾아와 주세요. 끝곡은 추천곡입니다. 검정 치마의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어디 지역에 갔을 때 뭐 향기라든지 이런 걸 맡았을 때 추억이 생각나듯이 이 노래도 뭔가 언뜻 이 노래 들으면 그 장면들이 생각나는 노래여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벌써부터 우리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